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골목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흠뻑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을 했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매발라버린 국민들의 민생을 흠뻑 적시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관심이 없습니다.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민생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만, 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 언제나 그래. 임기 동안 대기업들 수십조의 세금 깎아주면서 단 한 번 딱 13조 들여서 지금 이 어려운 민생경제 한번 회복해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대기업에게 수십조 원씩 퍼주는 것은 아깝지 않고 우리 국민들, 서민들 주머니에 2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실제로 이 골목경제,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민생에 관심이 없으니 대파 한 달에 875원, 대파 한 뿌리에 875원이다 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총선은 민생을 회복하는 총선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윤석열 정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민생에서 유능한 정당들, 유능한 후보들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십시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합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혜인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정권의 행태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동네 골목은 말라가는데 수십조 원씩의 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정말 서민들한테 조금 지원해서 그 돈이 이 가게 저 가게 저 가게 넘어 얼마나 큰 효과를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불법 관권 선거 운동하는데 거기 드는 돈이 무려 천조 원에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조 원은 괜찮고 13조 원은 안 된다. 몇 개 특정 소수에게 수십조 원씩 세금 깎아서 혜택 주는 건 되는데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건 안 된다. 그들이 우리가 준 권력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정치 싫어, 정치인들 미워, 정치는 더러운 거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말자 이러면서 외면하는 사람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게 중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 소수가 혜택을 보는 우리가 맡긴, 우리 온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특정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이 부정한 권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포기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들 손 꼭 잡고 투표소로 데려가야 합니다. 일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세 명씩 책임져 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세 명이냐? 두 명 하라니까 부부만 가요. 그래서 꼭 세 명씩 세 명 이상을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 지역에 새롭게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사람, 국민의 승리, 상당 국민의 승리를 만들 유용한 도구, 잘 준비된 이강일 후보 한 말씀 하십시오. 아, 네. 이강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 공간은 청주의 중심입니다.
옛날에 본정통이라고 해서 외색이 짙어서 성황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환해야 될 유일한 청주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당! 상당입니다. 우리 상당구에 저쪽 당 국회의원이 누구였죠? 정우택! 왜 날라갔죠? 몸빨라! 그렇습니다. 네, 비리 혐의로 그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지역인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우리 상당구에 배치했습니다. 정치 1번지 상당구에 위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탈환해야 될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1900조 원, 1000조 원 이런 액수 들어보셨어요? 아,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찍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찍었습니다. 부자감세를 통해서 사상 최대 56조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거둔 세금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어디서 떼는 건가요? 우리 40대, 50대 아빠, 엄마의 월급 봉투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더 떼어갔습니다. 1조 7천억, 1조 8천억. 부자 감세는 하고 서민들이 살아야 되는 월급 봉투에서 세금은 더 떼간 겁니다. 저희 지역에는 농촌 지역이 청주의 가장 넓은 지역을 상당과 품고 있습니다. 벼슴액과 현실을 안 시켜서 농촌 어렵게 만든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이번에 심판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저희 상당구에서 저 이강인이 앞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전에 4월 10일 국회에서부터 우리의 권력을 반박에 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후보입니다.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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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과 맞붙는 최전선에서 온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우리 청주 서원구는 20년 동안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상당구를 제외한 세 곳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겨야 되겠죠? 네! 그런데 서원구가 세 표가 부족하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표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당구는 늘 엎치락뒤치락했죠? 상당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 1번지 상당구에서 이번에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한 이강인을 뽑지 않으면 누구를 뽑는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청주는 전국에서 4명 다 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경선 혁명, 시민 혁명을 이루어주신 곳입니다. 다 새로운 새 인물들이 됐습니다. 이 새 인물들 누가 뽑아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